웬 돈이야? 이건 세경 씨 월급이고 이건 동욱이 결혼 부조금. 동욱이? 아, 대전 큰 거 아들? 200이면 욕하진 않겠지? 아버지 칠순 때 해준 거 생각하면 더 해야 되나? 200이면 적당한 거 같은데? 엄마! 엄마! 어, 왜? 작은 삼촌 내려가신다니까 당신 내일 부조금 좀 전해줘? 어. 아니, 대답만 하지 말고 넣어놔. 또 잊어먹지 말고. 알았어. 한 달 동안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세경 씨 일도 빨리 배우는 편이고 해서 지난달보다 조금 더 넣었어.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해줘. 아줌마가 얼마나 더 넣어주셨을까? 한 만 원? 에이, 만 원은 너무하고 한 10만 원 더 주지 않으셨을까? 10만 원? 10만 원 되게 많은 돈 아니야? 200? 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 너도 잘 잤어? 네. 아유, 아침부터 기운들이 넘치는구나, 그냥.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잘들 잤어? 네. 네. 아, 피자 빵꾸 똑딸. 와, 처음 봐요. 네? 누나 지금 노래 부르고 있었잖아요. 제가요? 아닌데. 방금 분명히 콧노래 불렀는데? 아니요, 내가 언제. 잘못 들었나? 좋은 일 있나 봐? 아, 아니요, 그냥. 너 그렇게 신나는 모습 처음 본다. 보기 좋은데? 안녕하세요. 어차피 혹시 안 무거워? 같이 들어.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어, 무거운데? 오, 싱싱하네. 오, 묵직한 게 살도 많겠다. 청양고추만 넣고 맑게 끓여. 나중에 칼국수 넣어 먹게. 네. 오늘 자기 되게 씩씩하다.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아줌마가 월급을 너무 많이 주셔서. 뭐가? 원래 아줌마한테 주던 돈에 비해선 적은 돈인데. 전 그냥 그 정도만 주셔도 너무 많은데. 그래? 그럼 뭐 됐고. 꽃게야, 미안하지만 언니가 너 좀 요리할게. 뭐? 60이라니? 아, 어머! 세경 씨, 잠깐 나 좀 봐. 네, 아줌마. 세경 씨도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봉투 바뀐 거 정말 몰랐어? 아니요, 아줌마가 월급 올려주셨다 그래서. 아이, 아무리 그래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려줄 리가 있겠어.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가 죄송할 건 없고 내 잘못이지 뭐. 미안해. 아니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지난달보다 10만 원 더 넣었어. 감사합니다. 아, 괜히 줬다 뺏은 것 같아서 나도 좀 찜찜한데 세경 씨가 이해해?
고마우면 내가 들어줄까요? 누나 가지 마요. 누나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저랑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같이 학교 다녀요.